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를 이용한 전신 필라테스 시퀀스를 가볼 건데, 풋업을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하고 또 느껴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또 굉장히 재밌고도 효과적인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 건데, 빨강 두 개를 끼워주신 상태에서 풋발을 제일 높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실 거예요. 저 기본적인 풋업 자세를 한번 찾아볼게요. 두 발을 V자로 만들어서 발가락을 올려주실 거고, 뒤꿈치는 붙인 채로. 무릎도 어깨 너비만큼 벌어져 있어요. 양손 바닥을 짚어서 양쪽 좌우의 간격도 비슷하게 남아있는지, 대충 손이 있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고 있는지를 느낄게요. 위로 쭉 밀고 가보실 거예요. 스프링의 텐션을 느껴서 최대한 스프링을 늘려서 내 척추 사이 공간이 눌리는 게 아니라 스프링을 내 척추로 늘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쭉을 골라가서 늘려져 있는 채로 내 고관절과 무릎을 접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스프링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늘려놓고 온다라고 생각. 다시 프레스. 또 인. 계속해서 내 뒤꿈치, 엉덩이, 허벅지 뒤쪽, 안쪽, 그리고 척추 사이 공간, 쇄골 넓게 열려 있는지,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 등 뒤쪽이 피드백이 어떻게 있는지를 생각해요. 두 번만 더 가볼게요. 둘. 또 요거 제가 V자라고 부를 거예요. 오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후, 올라가서, 거기서 뒤꿈치만 쓱 눌렀다가 힐업. 또 둘. 이때도 남들이 보기엔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나는 척추를 리프팅,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끌어올리는 느낌 덕분에 케비지가 움직이는 거. 스프링을 내가 컨트롤하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세번 더. 두번 더. 마지막. 한번 더. 이제 무릎을 접어서 돌아오셨다가 발볼 바라치를 올려서 두발 평행 붙여주시고 발가락을 길게. 그렇죠. 그리고 뒤꿈치도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발가락 길게 뒤꿈치도 다운. 그 느낌으로 다시 아치. 아치를 올린 포지션 기억해 주세요. 발가락 길고 뒤꿈치도 내린 거에 들지 않게 조심. 또 다섯 개만 더. 네개 더. 스프링을 컨트롤하며 세 개. 또두 개. 마지막 한번 더. 오케이. 돌아오면 이제 뒤꿈치를 올려주고 발목 플렉스, 그리고 출발. 그렇죠. 플렉스를 유지하면서 오, 다섯 개, 네 개, 또세 개, 둘, 마지막 한번 더. 오케이. 천천히 무릎을 접어 끝까지 돌아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다리는 레그탑, V자. 아까 후덕했던 첫 번째 포지션 있잖아요. V자를 만들었어요. 풋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공중에 있는 풋바. 밀어보면, 생각보다 내가 복부 많이 쓰이고 허리가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복부와 허리를 컨트롤 가능한 높이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아까보단 조금 올려야 될것 같아요, 발을. 그래서 한번 쭉 뻗어봐요. V자를 유지하고, 그렇죠. 발끝 포인트. 그렇죠. 왜냐면 아까 V자가 뭐였냐면 뒤꿈치 든 채로 프레스였으니까. 다시 다리 안쪽에 엉덩이에 힘. 다시 돌아올 때도 네개 더. 후, 세개 더. 후, 지금 풋업 중인 거고, V자로 마지막 한번 더. 저는 약간 위로 갔지만 아래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래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두 발을 붙여서 발 아치 올렸다고 생각하면, 아까 어떻게 했냐면 발가락 길게 컬 살짝 말아주고, 야, 조금 더,
야, 한번 잠깐 푹 빨리 내려볼까? 내려서 발가락 헐 말아보고 뒤꿈치도 내려보고 그 두 개 유지하고 다리를 들어서 그렇지 프레스 후 에 또 둘 또 셋 앤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자 이제는 플렉스 그렇죠 플렉스로 다시 프레스 좋아요 둘 후 셋 후 손바닥 눌러주고 후 두 개만 더 갈게요 두 개 더 후 마지막 한 번 더 후 돌아와서 발끝 포인 무릎 약간만 오픈 상체 걸어 올라와요 후 그렇죠 거기에서 흔들레드 시작 그렇죠 20개만 더 마지막 무릎 접고 내려갔어요 발 살짝 복판 찾아 내려놓으셨다가 양손 뒤쪽에 있는 캐리지 끝쪽을 잡아서 위에 있는 캐리지 끝 그렇죠 우리 롤러방을 준비를 해볼게요 어깨 밑에 공간 살짝만 만들어주고 두 다리 앞으로 뻗어내서 롤러버 앤 오픈 앤 다운 또 둘 셋 마지막 리버스 둘 마지막 앤 다운 무릎을 접고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 보실게요 완전히 업 체어가 있으신 분들은 체어를 잡고 아니면 캐딜락에 있는 바를 사용하거나 벽을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저는 벽과 체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우선 엄마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준 다음에 그렇지 두 발을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팡이 올라가서 뒤꿈치 올릴 수 있는 편안한 포지션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죠 두 발 붙여주고 V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멀리 바라보고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는 위치를 찾을 거예요. 그 위치를 하면 뭔가 엉덩이가 뿅 튀어나오거나 내가 엉덩이를 잘 쓰겠다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정말 중립으로 방금 우리가 중립으로 누운 상태에서 푸닥을 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도 딱 중립이 맞는 위치를 한번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중립을 찾았다 싶으면 거기서 우리 방금 후덕을 했었죠? 한번 여기서도 후덕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중립을 유지한 채로 앉는 거예요. 벽이든 바든 그대로 잡고 내가 앉을 수 있는 만큼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게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가봐. 그래서 엄마 컨트롤 가능한 만큼 갈 거야. 다시 둘 앉아보고 그렇지 슬슬 면서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그렇죠. 엉덩이 조금만 더 앞으로 무릎을 더 열어줘도 돼. 그렇죠. 앤 업. 저 이렇게 지금 되려고 하거든. 저 되기 전까지 모양을 유지하면서 또 세 번째. 발과 살짝만 닫아주고 그렇죠. 또 뒤꿈치 든 채로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많이 못 가면 요걸 유지해줘야 돼. 맞아요. 그거예요. 그 느낌으로 갈 수 있는 만큼을 가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켜두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앤업업업 지금 후덕도 중인 거예요 후덕 앤업업업 마지막 하나 앤업업업 거기서 우리 힐 다운 앤업
또 다운 앵아. 지금도 똑같아요. 셋. 엉덩이가 너무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튀어나오지 않게 최대한 내 중립을 찾으면서 위아래로 길어지는 느낌을 기억해서 네 개 더. 업. 세 개 더. 업. 두 개 더. 마지막. 업. 그대로 풀어주셨다가 발 아치 올렸던 것 기억하시죠? 지금 발을 붙여서 내 발볼, 발 아치를 올려주고 발가락은 컬한다고 생각해서 이 패드를 꽉 잡아줘요. 그리고 뒤꿈치는 내려요. 그렇지, 최대한 이걸 유지한 채로 내가 앉을 수 있는 만큼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못 앉아도 되니까 이 느낌을 찾을 거예요. 발가락 누르고 뒤꿈치 누르고 그리고 내가 앉을 수 있는 만큼이에요. 세 번만 더. 네, 두 개 더. 또 마지막. 이제는 뒤꿈치 다 올려, 발 뒤꿈치를 올려서 살짝 플렉스를 해주실 거예요. 약간 발을 드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또 앉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못 앉아도 되니까 컨트롤 되게. 다시 둘. 많이 못 앉아도 돼요. 두 개만 더. 마지막. 하나. 오케이. 돌아오시면 발을 풀어서 다시 V자 뒤꿈치를 들어주고 거기서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무릎을 살짝 접어주시면서 척추를 동글 말아볼게요. 올라와서 중립 찾고 스쿼트 앤 다운요. 다시 동글 앤 업 앤 스쿼트 마지막 동글 앤어 앤 정리야. 오케이. 그대로 옆으로 돌아주실 거고요. 왼발만 패드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손 앞에 거 잡아도 되고 약간 앞에. 그렇지. 좋아요. 저는 벽을 짚었어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오른발 띄워볼게요. 그렇죠. 최대한 두 발 평행하게 맞춘다라고 생각해서 띄웠어요. 좋아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내 오른쪽 골반을 오른쪽으로 잡아볼게요. 네. 내 옆구리 양쪽 길이를 최대한 맞췄다가 내 오른발로 바닥을 밟을까? 바닥 안 닿을 거예요. 근데 방향이 투명한 지금 패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명한 패드를 발로 꾹 눌러서 약간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게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왼발로 바닥을 밀고 오른쪽 아랫배를 끌어올려서 맞춰요. 굿. 다시 살짝 오른 옆구리가 늘어났다가 또 다시 오른 옆구리 후 맞춰요. 또 셋. 움직임이 절대 크지 않아요. 후. 대신에 느껴야 돼요. 내 골반이 지금 한쪽이 이렇게 떨어져 있겠구나. 이제 맞았겠구나. 마지막 한 번만 더. 앤 후. 맞췄어요. 맞춘 상태에서 오른 무릎 싹 뒤로 접어볼 거고요. 상체 그대로 유지. 오른 무릎 옆으로 들어볼게요. 하나. 그렇죠. 네. 둘. 또. 셋, 또, 넷, 다섯. 옆구리 길이 최대한 맞춘 채로 우리 맞춘 거니까 그거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네 개 더, 세 개 더, 두 개 더, 마지막 하나 풀어서 그대로 오른발 무릎을 폈다가 천천히 내 오른쪽 옆구리를 늘리기 위해 오른손을 위로 보내서 벽 쪽 또는 그러죠 그렇게 쭉 보내요. 오른발 바닥에 닿으셔도 돼요. 쭉 내려서 내 오른 옆구리 옆면이 늘어날 수 있게. 그렇죠. 왼발 접어주고 오른 옆구리 늘어나나요? 네. 쭉 늘렸다가 돌아오실게요. 오케이. 이제는 뒤돌아서 반대쪽 오른발 올려주시고 오른손 잡았어요. 내 왼손으로 골반을 잡아주고 먼저 왼발로 바닥을 밀어서 왼쪽 옆구리가 늘어났다가 왼쪽 옆구리 맞추고 그렇죠. 둘, 앤 후, 또 셋, 앤 후, 또 넷,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섯, 맞췄어요. 왼무릎 접고 옆으로 하나, 그렇죠. 앤, 둘, 내 골반을 늘려주면서 셋, 네,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풀어서 다리 펴주신 다음에 그대로 왼쪽 손바닥에서 쭉 여기 스트레치. 왼발 충분히 내리셔서 오른팔도 많이 접어주고 내가 시원할 만큼 늘려주셔도 좋아요. 오케이. 그대로 나오실 거예요. 좋아요. 다시 리펌으로 돌아가실게요. 다시 리포머에 누워서 아까 처음 했던 브인 포지션 풋업 4개, 발 아치 올려서 4개, 뒤꿈치 올려서 4개 연속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머리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가볼게요. 시작. 옮겨서 아치. 뒤꿈치. 그렇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 주신 다음에 하나로 바꿔주세요. 가볍게 좀 밀어주는 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파랑 하나 가벼운 무게로 옆으로 놓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헤드레스 사이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놓아주시고 척추 중립을 찾고 위에 있는 발을 풋바 앞쪽에다가 올려서 내 발가락이 닿으실 수 있게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풋바 앞쪽 그 뒤꿈치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쭉 밀어볼게요. 그리고 무겁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서서 뭐 했냐면은 골반 맞추기 했잖아요. 그래서 떠있는 발로 왜 밀었다가 다시 맞추기 했죠. 그래서 지금도 한쪽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옆구리를 최대한, 그러니까 완벽히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깨도 내가 다 있고 내 몸이 요 사람마다 크기도 다르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게 그냥 이렇게 꺼져 있다기보다 내가 스스로 조절해서 하고 있는지를 느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근육들을 사용을 해서 밀어내서 뭔가를 만들고 있음을 느껴주실 거고요. 오른손의 골반 위에 거기에서 최대한 골반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접어볼게요. 근데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노력을 하면서 만약에 나 뒤꿈치가 안 떨어지고 다 못 앉는다라고 하면 안 앉으셔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 구부리려고 하되 내 뒤꿈치 발가락 전체가 지금 풋바에 닿도록 해주세요. 네 개 더. 후. 세 개 더. 뒤꿈치에 집중. 후. 밑에 있는 다리도 들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개만 더 갈게요. 한다. 앤 후. 거기서 발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엄지 발끝으로 서서 쭉 한번 밀어내셨다가. 내려보고 이번에는 뒤꿈치로만 또 한번 서볼게요. 뒤꿈치도 한번 쭉 뽑아내셨다가 발바닥 전체가 닿으면 다시 접어서 끝까지 돌아오셨어요. 자, 이제 풋발을 쓱 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보내볼게요. 최대한 끝. 근데 좀 어색하다면 살짝 앞으로 오셔도 되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됐으면 쭉 뻗고 나가보세요. 괜찮으면 이대로 가고 아니면 돌아가서 다시 조정을 하실 거예요. 자, 최대한 다리가 뒤로 왔기 때문에 엉덩이 뒤쪽이 고관절 신장을 하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똑같이 접었다가 후 뻗어줘요. 나 근데 뭔가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느낌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발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셔도 돼요. 내가 엉덩이로 밀고 고관절을 접어 중립을 유지해. 이거를 느끼실 수 있는 곳에 발을 두시면 되거든요. 일부러 제일 멀리 두시지 않고 내가 느낌이 좋은 곳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마지막. 후 뻗어서 엉덩이 뒤쪽 한 번 더 느끼고 내 아랫배도 느껴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 올 거예요. 뒤돌아서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왼발을 가락쪽 올려주시고 그렇죠. 뒤꿈치까지 다 닿게 해주신 상태에서 쭉 밀고 나가다가 좋아요. 그리고 다 밀고 들어와 볼게요. 쑥 내가 가능한 만큼 뒤꿈치 붙여. 그렇죠. 다시 둘 뺀 앉았다가 셋 넷 또 넷 얘가 펜세 얘가 또 둘 마지막 한 번 더 거기에서 힐 업 들어오고 그렇죠. 힐 다운 발목 플렉스 그렇죠. 다운 앤 무릎 접고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만큼 뒤로 보내기. 그렇죠. 거기서 다시 플레스. 엉덩이 뒤끝까지 있어. 그렇죠. 다시 둘. 앤 플레스. 후. 또 세 번째. 후. 또 네 번째. 후. 앤 다섯. 후. 두 개만 더 갈게요. 두 후. 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오케이. 끝까지 돌아 오셨어요. 좋아요. 자, 그대로 내 오른발로 아무 데나 밟고 쭉 밀어보실까요? 손바 앞쪽으로 한번 밀어볼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쭉 밀어보세요. 오른발로. 그렇죠. 그리고 고개 살짝 들어서 스트레칭. 이거 왼쪽 거, 요거를. 맞아요. 들어주시고. 왼쪽 무릎에 기울고 허벅지. 둘. 그렇죠, 그렇죠. 걔가 텐션이 걸릴 만큼 쓱 오른무릎을 접어줍니다. 맞아요. 그 왼무릎 접어볼까? 그렇죠, 됐어요. 자, 그대로 딱 90도를 만들었어요.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내 왼쪽 무릎을 최대한 오픈해볼게요. 오픈, 그렇죠. 다시 닫아볼게요. 잘했어요. 자, 골반 높이로 왼발을 한번 들고 있을게요. 지금 맞거든요. 무릎과 발을 골반 높이다라는 걸 생각해주세요. 거기에서 내 고관절 앞쪽을 열어서 무릎을 뒤로 보내볼게요. 무릎을, 무릎을 뒤로, 위로 말고 뒤로 나한테. 그렇죠. 맞아요. 다시 고관절 접어줘요. 최대한 접어도 돼요. 다 접어도 돼요. 그렇지. 근데 골반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요. 다시 둘, 왼손으로 골반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그대로 있는 선에서 얼마나 접을 수 있는지. 그렇죠. 셋, 좋아요. 또 접고, 넷. 그래서 엉덩이랑 어디 뒤쪽에 힘으로 지금 고관절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두 개만 더. 둘, 후, 넷, 한. 하나, 후, 똑같은 동작을 갈 건데 다시 앞쪽으로 왔다가 천천히 펴시면서 내 발끝이요, 발가락이 풋발을 터치하려고 해보세요. 앞에 풋발.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근데 그게 무릎을 핀 게 아니라 방금 전처럼 고관절이 펴지면서 이동하면서 닿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다시 쭉 펼치면서 발끝이 대충 닿고 걔를 뒤로 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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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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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뒤쪽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올 때도 그냥 스르르 스쳐서 무릎이 접어지든 펴지든 그냥 스르르르 해서 고관절을 싹 접어요. 굿! 그거예요. 다시 둘 스르르르 그렇죠. 앤 인 접었다가 또 셋 앤 뻗기 돌아 돌아갔다가 네 뻗기 인 두 개 더 둘 컴백 접고 마지막 한 번만 더요. 하나 얻어내기 갔다가 또 접어 주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오른발로 발 짚고 오른발로 코바 앞쪽에 짚어볼까요? 앞에 철 짚어도 돼요, 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왼발 빼주세요. 쭉 내려와서 바닥.
바닥에다가 내려주고 들어서 뒤돌아 누울 거예요. 누워서 왼발로 앞에 풋발을 눌러주신 다음에 스트랩을 잡아서 오른쪽 무릎 살짝 위에 허벅지에다가 걸어주시고 그리고 텐션이 걸릴 수 있게 조절해서 무릎을 접을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다 됐으면 한 번만 최대한 오픈 한번 해보고 다시 평행하게 맞춰볼게요. 네, 골반 높이 정도로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보내기를 가볼게요. 이제 접기를 가볼게요. 그래서 뒤로 가는 것도 동작이고 오는 것도 동작이에요. 셋, 골반을 최대한 지킨 채로 접었다가 또 넷, 접고 다섯, 두 개 더 갈게요. 여섯. 만약에 무겁게 하고 싶다, 이 빨간 정도로 무겁게 하셔도 되세요. 자, 이제는 똑같은 움직임인데 그냥 발끝이 닿을 정도로 뭔가 막 무릎을 펴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고관절 펴는 건데 그냥 인지를 위해 풋발을 스쳐서 엉덩이 다시 스쳐서 가능한 만큼 또 둘 울 에 접었다가 세 에 뻗어주고 에 접고 다시 네 번째 두 개 더 갈게요. 다리가 뒤로 갈 때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 하나 에 돌아 왔어요. 왼발 찾고 안전하게 빼주시고 뒤에 바닥에 걸어놓거나 끌어주신 다음에 그렇죠. 천장을 바라보고 다시 누워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거기에서 내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어깨가 숄더리스에 닿지 않도록 두 다리를 레그탑으로 들어줄게요. 그렇죠? 상체가 올라와요. 컬업 해서 양손 싱글 레그 스트레치 하나 하나 둘 둘. 아까 공중에서 풋워크 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 느낌으로 밀어준다라고 생각. 마지막 후 돌아와서 C죠. 그렇죠. 풀. 또 골반 최대한 중립을 맞춰서 풀. 에. 또 넷. 마지막 다섯. 돌아오면 무릎 접고 땅. 옆으로 굴러서 일어나 주신 다음에 폭발을 다 내려주실 거고요. 다시 한번 옆으로 누우실 건데 이번에는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목을 받쳐요. 근데 난 손목이 너무 아파 원래. 그러면은 안 꺾으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가동성이 되는지 보는 것도 좋거든요. 가능하다면 왜 안 하겠어요?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내 갈비뼈 한 번 더 컨트롤. 완전히 얘를 다 들 순 없어요. 지금 이 포지션에서는 최대한 나도 근데 힘을 쓰겠다라는 거. 왼다리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고 살짝 앞으로 보내게요. 오른다리 쭉 뻗어주신 다음에 그렇죠. 손 앞에 숄더레스 잡으셔도 돼요. 우리 여기서 사이드킥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킥앤뒤 또 둘 앤 뒤에 세, 에. 두 개만 더. 네, 에. 마지막. 다섯. 후. 앤, 업, 앤, 다운. 또, 업, 앤, 다운. 세 개 더, 셋. 또, 둘. 또, 마지막. 후.
후 발끝 포인 뒤로 보내서 스몰 서클슬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빅 서클 앞 위 뒤 앤 두 우 울 또 세 에 앤 네 에 마지막 반대 하나 앤 둘 또 셋 앤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뒤돌아 반대쪽 다리 쭉 뻗어서 오른발 살짝 앞쪽으로 그렇죠 턱 쭉 뻗어 오른발 그렇죠 오케이 시선 멀리 살짝 아래 보시고 그렇죠 좋아요 사이드킥 먼저 가볼게요 시작 앞으로 킥 킥 앤 뒤 좋아요 두 올 앤 뒤 또 세 에 앤 네 에 마지막 다섯 앤 뒤 앤 업 업 업 앤 다운 외회전 해볼까? 둘, 앤 다운, 그렇죠. 또, 셋, 앤 다운. 또, 넷, 마지막. 한 번 더, 다섯, 다운. 포인, 뒤로 최대한 보내서 스몰 서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빅 서클. 앞, 위, 뒤, 그렇죠. 둘, 위, 뒤, 앤, 셋, 위, 뒤, 앤, 넷. 마지막, 다섯, 앤, 반대, 뒤. 또, 둘, 앤, 셋, 앤, 넷. 마지막. 일어나서 오케이 잘하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서 그렇죠 손발을 높게 올려주고 빨강 하나 볼게요 네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바닥이 뒤 숄더베스트에 닿아있고 발가락 꺾인 상태에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흑발을 잡아주셨어요 네. 자 거기에서 마셨다가 중립을 최대한 잡고 내쉬는 순간 꼬리뼈부터 동글동글동글동글 말하는 척추를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다시 꼬리뼈부터 펼쳐내서 중립 앤 여기서 스왓 앤 중립 두 번 더 동글 앤 중립 앤 스왓 앤 중립 마지막 업 스왓 앤 중립 좋아요 중립을 최대한 찾으신 다음에 그대로 내 오른손을 슥 들어 올려볼게요 귀 높이까지 그렇죠 그대로 크게 원을 그려 엉덩이 앤 귀 좋아요 둘 내 오른팔을 움직인다고 해서 내 상체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갑자기 갈비뼈가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도록 서클을 그리는 건 그냥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나는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 번만 더 마지막 앤 다운 앤 왼손 앤 서클 업 둘 업 셋 업 네. 업. 두 개 더. 마지막. 후. 그대로 다운. 흰색 하나에 추가해 주신 다음에 척추 동글. 엉덩이 살짝만 들어주고 니 스트레칭 할 거예요. 우리 밀었다. 인정.
세 개, 두 개, 하나, 중립, 찾아, 하나, 둘, 고개 살짝, 셋, 중립 찾아, 살짝, 중립, 잡아, 앉아봐, 앉아. 그렇지, 엉덩이 살짝, 그렇지, 고관절 펼쳐, 떠서기, 그렇지, 상체 있는 가만히, 다시 뒤로 갔다 오면 안 돼. 많이 못 펴야 되니까 뒤로 갔다 와야 돼. 그렇지, 하나, 그렇지. 세 개, 두 개, 하나. 엔동글 다시 말았다가 주저앉아서 스트레치. 오케이, 파란으로 바꿔주시고 뒤로 돌아서 다리 바라고 말려주실 거예요. 옆 또는 살짝 앞에서 아무데나 놓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고 놓으실 거예요. 왼손 멀리 뻗어서 그 옆 앤 뽑아서 사이드 밴드 늘려주기. 올라와서 한 번만 더. 앤 업 풀어주셨다가 자 그대로 왼다리를 뻗어서 내 헤드레스트 사이에다가 넣어볼게요. 할 수 있는 만큼 골반을 최대한 한번 맞춰보시고 그 상태에서 내 왼쪽 발목을 플렉스. 그렇죠. 손만 안 잡으셔도 되고 잡으셔도 되고 플렉스. 잡으셨으면 발목 플렉스 하셨으면 그 상태에서 발가락 컬 해볼게요. 플렉스인 상태로. 다시 컬. 한 번 더 컬. 컬 해놓고 포인 해볼게요. 그렇지. 거기서 발가락만 업. 앤 플렉스. 컬. 포인. 앤 웨이브. 발로 웨이브.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오케이. 왼손 숄더 레스트, 오른손이 찬장. 뭐 뒤에 잡으셔도 되고 편한 거 하세요. 접어주면서 사이드 스트레치. 괜찮다면 손이 더더더더더 가서 잡으려고 노력해봐도 좋아요. 앤 업 올라와서 뒤돌아서 반대쪽 크로스백을 내 왼손으로 폭바 오른손이 천천 앤 사이드 밴드. 그렇죠. 지금 팔 좋아요. 왼손 쭉 앤 업 오른손 뻗었다. 상체 너무 뒤로 기울어지는 게 조금 뒤로 왼손도 뒤로 왼손도 살짝. 그렇죠. 왠지 여기에 가면 뭐가 앞으로 기울어지고만 싶어. 그래서 뒤로 약간 누운 느낌이 있으는데 올라와요. 오른손 멀리. 그렇죠. 오른 다리 이제 뻗어주고. 그렇죠. 상태에서 발목을 플렉스. 컬. 그렇지. 포인. 발가락. 맞아, 맞아, 맞아. 발가락 업. 앤 플렉스. 그렇지. 아, 우리 먼저 컴퓨터 연습해야 돼. 세 번. 한 번. 그렇지. 두 번. 맞아요. 셋. 오케이. 다시. 컬. 포인. 업. 앤 플렉스. 그렇지. 그렇지. 셋.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왼손 천장. 앤 사이드 밴드. 괜찮으면 쭉쭉쭉. 내려가서 잡으려고 해보기. 못 잡아도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앤 올라와서. 끝! 수고하셨습니다.